한국 스포츠계와 연예계의 학교폭력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세상에 나온 이후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며 학폭 고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죠. FC 서울의 기성용 선수는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데요. 기성용 선수 측은 학폭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게 민형사상 소송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다면 다행이겠지만 한편에서는 거짓 학폭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유명인 누구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뒤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며 글을 지우고 사과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 거짓 학폭을 폭로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의 사태들이 주로 이제 온라인에서 폭로전의 양상을 띄고 있는데 또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이라면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이 돼서 정보통신망법상 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할 수 있는 좀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학폭으로 입은 이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그 거짓 유포를 한 기간이 오래되는지, 얼마나 뭐 반복적으로 또 명예훼손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이제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면 명예훼손의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보상금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